독도 문제는 독도가 자국 땅인가 아닌가 하는 국익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주장이 진실이고 거짓인가 하는 진실을 밝히고 알리는 문제가 그 본질입니다. 독도 문제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면 그 영유권 귀속 문제도 자연적으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독도 문제의 진실은 일본 정부에 의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전의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국제법적으로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태정관 지령에서 독도가 본래부터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태정유전에 공시까지 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할 때 독도를 한국 영역에 표기한 일본 영역 참고도를 부속 지도로 씀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국이 인정했다는 것은 국제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태정관 지령, 국제법적으로는 일본 영역 참고도가 바로 그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